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환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경주 포항시에서 주간보호시설로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장기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에 왔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주간보호센터는 초등학교를 주간보호센터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설인데요. 교실을 어르신들께서 주간에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주간보호센터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어르신들께서 학교에 등원하시는 것처럼 매일 시설에 출석하셔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운동장이 이렇게 넓게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 넓은 운동장에서 걷기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산책도 할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단독형 건물인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시 당기고 내리고 자 당기고 당겨보세요. 됐. 안녕하세요. 모서놀자학교 어르신 돌봄센터장 임연아입니다. 이전에 제가 시립병원에 근무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보고 병원의 시설에 이렇게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르신들은 또 나오시면 그냥 조금 앉아 계시다가 또 눕고 싶은 분도 계시고 뜨끈하게 찢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시는데 또 저희는 그 다른 시설에 비해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다 각자 자리가 눕는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주간보호센터가 누워서 그 하루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능 회복이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목적이지만 저희는 공간이 넓어서 또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공연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컨디션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2년 다 돼 가는데 이 걷기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복도가 왕복 100m인데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물 드시고 자기 보행 속도에 맞춰서 걸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그 허리 협착증 있어서 앉지도 서지도 못했던 그런 어른들이 뭐 너무나 좋아지셨고 또 뇌경색 와서 편마비 오고 이런 분들 파킨슨 있어서 시간 시간 이렇게 근육이 마비되지 않도록 풀어줘야 되는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도 혼자 계시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또 운동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막상 또 네이버나 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소개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제분들이 오시면 아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냥 다 계약을 하고 가세요. 예, 모셔달라고 부탁하시고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시간 시간이 나가서 어르신들 손잡아드리고 손을 잡아보면 어르신이 지금 추운지 어떻게 얘기를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손잡아보면 아침에 등원하실 때도 어르신 손을 잡아보고 얼굴 표정 보면 그날 아 어제 저녁에 컨디션이 어땠구나 알수 있어요. 15% 자부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감경해서 9%, 6% 부담하시는 분도 있고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이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식대는 하루에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오후 간식 거의 네 끼를 드리는데요. 하루에 6,000원입니다. 간식은 아침 간식, 오후 간식은 500원인데 저희 뭐 사진, 밴드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원 치고는 엄청 잘 나가는 겁니다. 잘이 시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르신 모시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막상 부모님이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디로 어떻게 모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도 그런 제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센터 전화 05477-2736과 제 개인 핸드폰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상담하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